한 30번 뽑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뽑은가? 늘류야, 한 번에 나와서 툭툭 뜨지 말고. 아, 신의 주도도 다 했고. 늘류가 바로 나와줘야 무기 뽑을 그나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뽑 가자. 아, 10뽑을 한다. 40뽑이지. 자, 40뽑 가자. 그래, 뭐 당연히 안 떠주겠다. 어? 돌이 나왔네? 오, 어, 안 그래도 북두가 돌파가 거의 안 되어 있었는데 다행이네. 어, 도리가 일단 이번에 1돌파 좋았어, 좋았어. 도리, 도리 1돌파 좋아. 북두도 2돌파 좋았어. 아, 40뽑, 이제 50뽑. 50뽑는 당연히 안 뜨겠지, 그래. 어, 그래, 봐봐라. 그래, 봐봐라다. 봐봐라도 좋지. 요번에 쓸만하지. 이제 60뽑. 따따는 픽돌이면 안 된다! 일로! 제발! 일로! 일로! 그래, 향금 좋아. 그래, 향금 좋았어. 그래, 그래, 그래. 좋았어! 닐로 왔어? 닐로 나왔다. 닐로가 나왔어. 오, 힘들어. 오, 피 말린다. 닐로가 나왔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오호. 오호. 휴. 아, 픽돌 안 왔다. 다행이다. 아, 힘들었다. 아, 닐로 일러스트가 좋네. 아, 좋아, 닐로. 그래, 향능이라 좋았어. 향능이 지금 이제 5돌인가 그러면? 하, 아주 좋았군. 아주 좋았어. 아, 기분 좋다. 어, 감사합니다. 용호차님. 어, 들어가 계셨구나. 저는 그냥 어, 기력용으로 켜놓은 거라서. 다행이다. 아, 좋았어, 좋았어. 아, 그러면은 무기 뽑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 일단 명함 뽑았으니까 일단 캐릭터 확인을 해봐야겠지. 도리가 내가 아, 기원을 내가 다 돌렸구나. 기원을 다 돌렸으니까. 아, 그러잖아. 진주게임도 결제를 해야겠네. 파티를. 여기에서. 어, 날 부른 거였구나. 일로 좋아. 일로 좋아. 그나저나 성유물이 문제구나. 예. 성유물을 안 보았는데 닐로 뽑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막 안, 세팅을 안 해가지고. 그렇다면 어떤 놈을 캐릭터를 갖고 올까. 뭐금 치유통이 쓸 데가 없네. 지우개 섞였구나. 바람을 저 하나 들고 있네. 저게 그나마 쓸만한데? 원충이랑 들고 있구나, 제가. 엄마가 있고, 원충이 있고.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얘는 치명타가 소용이 없어가지고. 엄마 원충 바쁘진 않은데. 어, 애매하네.
HP가 붙은 게 그나마 이거밖에 없나? 머리통은 일단 이걸 쓴다 해도 그러면은 뭘 쓴다? 이거 뺏고 오면 되고 그럼 결국 두 개를 써야 된단 말인가? 결국 타이너리 걸 뺏어야 되네? 그렇다면 앞편 두 개, 도금 두 개. 도금 두 개라. 옵션이 진짜 없구나. 아, 이제 도금이 없네, 거의. 도금이 거의 전문이었는데, 원충이 없네? 원충이 원마에다가 붙은 게 애매하네. 딴 거를. 에이, 붙은 게 없네? 그렇다면 내가 신용가를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조금 도금 한 개. 그럼 결국 한 개를 도금을 껴야 되는데, 아니 천함을 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개 천함 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애매하구나 천함이. 그냥 주원만 챙겨야 되나? 사람 두 개. 여기 결국 여기 도금을 하나 챙겨야 되는구나. 머리통을 도금 쪽에 챙겨야 되는구나. 도금 쪽에 치우나. 뭐 잠깐, 얘는 얘가 지원을 할 필요 없잖아. 딴 거잖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없긴 없구나. 몰통이 참 쓸 게 없긴 하네. 야, 또 치명타가 안 붙으니까 상관없는데. 너 일단 대충 끼워주고 이덕을 또 두 개는 되는데. 천하보다 천함을 좀 파밍을 좀 할까 그랬네. 천함이 너무 없네. 그렇다 중력계를 빼줄 수는 없고 술대를 빼주면 되나? 원충이 없네. 원충이 없구나. 애매하구만. 일단 레벨업만 해놓고. 어이구야. 돌파.
뭐 일단 대충 모아놓긴 했는데 저거는 아 다음부터 여기 이제 필요하구나. 아 드래클 또 잡으러 또 돌아야 되는 거네. 몸이 풀리면 5개 모였네. 여기서부터 이걸 다 쓸 수 있겠는데? 모자라네. 일단 70 투표까지는 가능하겠구나. 나머지는 이제 모아야겠네. 커다란 바람. 70까지는 가능하고. 아, 또 12개 모으러 돌아서 다녀야 되는 거야, 이제? 저걸 또 아직 모으러 가야 되고, 일단 금방 나왔으니까, 뭐, 무기는 어차피, 왜 우선 떼다 주고, 성인물 레벨업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무기를 돌려야 되나? 고민이네, 무기. 90법이라서 무기가 애매하겠는데? 크시가 뜨면 그나마 다행인데, 크시가 굉장히 확률이 낮던데. 일단은 한 차례만 돌려볼까, 그러면? 또 밀명령 가자. 뭐 어차피 안 나올 거 기대하고 뽑자. 10호? 응? 어라? 시작부터? 오? 헐? 헐? 이게 뭐야? 헐? 헐? 오, 와, 놀랬다. 와, 대박. 오, 대박. 와, 대박. 와, 바로 뜰 줄이야. 야, 와, 최고다, 최고. 와, 무기법 한 번도 안 돌렸는데, 10법에 바로 나온다고? 와, 쩐다. 아, 다른 사성은 안 나오는구나. 글씨 함 뜨지. 오, 그래, 전염병, 그래. 전염병을 떠주는구나. 이가 좀 떠줘야, 어? 내가, 할 만한데, 나중에 라이자를 위해서. 오, 최고다. 이야, 최고다, 최고. 와. 이런 또 비치스러운 게 또 나왔네. 와. 놀래라. 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어휴. 다시 한번 확인. 그래. 오, 최고다. 와.
이게 전염병이구나. 이게 나이자의 0.9 전무 정도의 급이라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 난좀 글씨도 떴으면 좋겠는데, 글씨가 안 떠네. 아깝다. 아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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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유, 120 충전했는데 벌써 끝났네? 허허. 구경이나 가볼까요? 3시부터 들려나? 동료물리 파밍 거의 안 해서 애매하긴 한데. 잘 터지네. 오, 얼마 안 됐는데 잘 터진다. 오, 좋아. 나쁘지 않아. 시신 냄새도 너무 무난하네. 원총을 좀 많이 챙겨줬구나, 애들을. 얘들아, 일로 와라. 얼른. 안 오네. 엄청나게 터진다. 그냥 피나 끝났네. 무난하군. 아직 70밖에 안 됐네. 무난하군요.